김호중 소리끼리 인터넷에서 지도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트바로티 김호중은 김천예술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악에 매진하여 2008년 세종음악콩쿠르에서 1위, 전국 수리음악콩쿠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에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SBS 예능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교동연화지까지 이어지는 약 100m 정도입니다. 이 골목길에는 벽화, 포토존, 갤러리 등 특색있고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안녕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김호중 모습을 보인 벽화가 눈에 띄는 편입니다. 그야말로 아리스에게 깍꿍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감있는 골목길에 철대문 집에 쓰여있는 글귀 고맙소 늘 사랑하오라는 말은 팬들을 뭉클하게 합니다. 특히 보라색 철제문은 가수와 팬의 교감을 더해줘 깊은 공감을 하게 합니다. 또 갤러리에는 그동안 못 봤던 김호중을 실컷 볼 수 있어 득템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